안녕하십니까. 오지로와 오지혜입니다. 오늘은 캠핑 가서 제가 사용하는 노래방 3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나 그대를 떠나보낸 기회는 캠핑 2박 3일 가면 좀 심심합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이렇게 아래 세 가지 노래방 기계로 노래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통 노래방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스 사운드독 스피커를 이용한 노래방이고요. 세 번째는 버스킹 스피커로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노래방 스피커입니다. 마이크 스피커죠. 투싱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아래 억스선이 있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저 충전 단자도 있고요. 억스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억스선은 나중에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청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나. 두 번째 보스 사운드독 스피커입니다. 아, 이 스피커에다가 아까 노래방 마이크 억수선을 이용해서 이 스피커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아, 보이시는 억수선 단자. 아, 배터리는 이렇게 집에서 분리해서 그냥 220V로 사용할 수 있고 볼륨 버튼입니다. 노래방 마이크 아래 보시면 억수선 꽂는 곳에 억수선 한쪽을 꽂고 나머지 한쪽을 스피커 뒷면에 보면 억수선 꽂는 곳에 꽂게 되면은 노래방 마이크로 나오던 소리가 스피커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좀 더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텐트 안에서는 노래방 마이크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야외에서는. 하나, 둘, 셋. 거리에 가로등 동동동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유의 빛이 내 모습 무엇을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촬영 중지. 자, 세 번째는 보스 S1 프로 앰프 스피커입니다. 아,
이런 여러 각도로 조금만 움직여주면 들린 소리가 아무래도 틀려집니다. 보시면 손잡이도 편하고 마이크도 꽂고 그리고 추가로 기타를 전자 기타 같은 걸칠수 있으면 꽂아서 쓸수 있습니다. 물론 노래방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노래방 마이크 소리가 저 앰프 스피커로 나오면은 더 출력이 크고 더 좋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캐논 잭이라고 그러죠. 저 캐논 잭을 사용한 마이크가 조금 성능이 조금 더 나은 것을 사용해서 불러보겠습니다. 공간이 아주 이렇게 넓고 또 노래를 그날 좀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 저런 세팅으로 해서 노래를 합니다. 셋. 촬영 중지.
감사합니다. 오지로와 오지에였습니다.